안녕하세요. 민들레뮤직 김영수입니다. 자, 백마강 달밤이라는 노래인데요. 임근식 작곡 이인권 노래네요.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, 백마강 달밤. 자, 이 이제 백마강이라 하면은 저쪽에 그 백록담 있는데 그쪽에 지금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부여 그쪽에 대해 그쪽 어디 백제 옛날 저쪽이지 싶은데요. 저기 그 우리나라의 그 백제 역사가 많이 그 조명이 많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백제가 상당히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우리나라 문화의 부분인데 좀 더 많이 조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그쪽 지역을 잘 몰라요. 그리고 뭐 얼핏 지나다니게 지나다니는데 많이 안 지나다니니까 그쪽은 잘 모릅니다. 자, 그 제가 치고 있는 이 악기 스코틀랜드제 벨이라는 악기입니다. 자, 그 우리나라는 별로 조명이 안 됐습니다. 스코틀랜드 악기가. 근데 과거에는 꽤 이름을 날렸고 우리나라 사람도 간혹 그 평생 그 음악 쪽에 그 뭡니까? 저기 그 업소 같은 데서 라이브 했던 사람들은 이 베리가 좋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, 간혹. 자,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구정 전후 이달 말에서 구정 전에 제가 그 4열 우선 지금 120 베이스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저거 있죠. 그 320 좀 상태가 많이 그 외관이 깨끗하지 않은 악기에서 리드를 뽑아내 가지고 그건 이제 스페셜 핸드메이드 리드가 들어갑니다. 근데 뭐 그 400만원 하는 악기를 뜯어 가지고 제가 만드는 악기에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면은요 제가 그 국내 악기, 저 요즘 만드는 악기들, 중국에서 OEM하는 악기들 수명이 10년에서 좌지우지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리드에 플라스틱 비닐 같은 게 얇은 게 붙여져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바닷가는 더 심하겠죠. 그래가지고 그 공기가 유입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사가가지고 떨어진다고 비닐하우스 그 1mm짜리도 그 삭잖아요 오래되면은. 근데 그 뭐 0.02 그 비닐 그거 삭습니다. 삭을 하면 대책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가죽 순수 가죽 스페셜 핸드메이드에다가 이것도 스페셜 핸드메이드 리드 들어있습니다. 가죽이 전부 다 붙어있죠. 그것을 가져갈 때 싹 분해해 가지고 리드를 싹 빼 가지고 제가 만드는 악기에다 집어넣으면은요 50년 갑니다. 50년. 그냥 짧게 잡아도. 그러니까
굉장히 좋죠. 그리고 저한테 그 물건을 만약에 뭐 구매를 해갔다 이러면은 제가 그 미리 AS를 생각해가지고 미리 부품을 다 준비를 해놔요. 이 건반 같은 게 좀 약하면은 건반이 뭐 부러지든가 이상이 생기면 제가 갈아드립니다. 왜냐하면 부품을 다 확보해놓고 있기 때문에. 자바로도 스피어 확보하고 있고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. 자, 그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. 새 악기를 만드는데 제가 그 320하고 911 이런 거는 뭐 5,600만 원씩 깨끗한 상태가 좀 깨끗하면 5,600만 원씩 받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 그 추세가 옛날 악기 리드가 워낙 고가고 비싸고 이런 오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그 일부에서는 그걸 다시 수거해가요. 수거해가지고 저렴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제가 목사님 한 분이 그 제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 그 좋은 악기가 나오면은 리드를 쓰기 위해서 싹 다 사들여가 가지고 당신이 그 악기를 한 열 대인가 모르겠습니다. 여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. 이분이 수집을 해가지고 또 뭐 지인들에게 팔기도 하고 이랬는데 한동안 한 2년 전인가 저보고 그 악기를 구매를 하겠느냐고 자기 걸 싹 넘기겠다고 저렴하게. 그래서 저는 뭐 악기가 많기 때문에 별로 의사가 없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통화가 됐는데 아 전부 다 가져갔다고 그 옛날 악기들 수집해 가지고 다시 그 새로 만든다고 그 리드를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싹
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그걸 하는 업체가 이태리 업체하고 저쪽에 브라질 쪽에서 많이 가져간다고. 제 생각에는 이제 브라질 쪽에서는 가져가고 반대로운 같은 건 만들지 싶어요. 제 추측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? 뭐 머리 하나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, 아, 저 참 좋은 아이디어다. 왜냐하면은 옛날 악기 그 프로 연주자들은 다 알아요. 옛날 악기가 그 좋고 굉장히 그 비쌌다는 걸 기억을 다 합니다.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예를 들게요. 뭐 제 방송 자주 보고 있어요. 속초에 그 김현모씨라고 프로 연주자가 있습니다. 일본에서 70년대, 60년대 뭐 말인가 정확하게 70년대에 활동하다가 72년대인가 우리나라 한국으로 들어왔어요. 근데 이분이 그 뭡니까? 960인가 940인가 엑세쇼로 그걸 사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1200만 원을 중고를 사셨대요.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그만한 가격대를 살 뿐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 같이 악사로 활동하시던 한국 분들한테 부탁을 해놨더만 나중에 1200만 원을 다시 팔아가지고 그랬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그 뭡니까 그 940, 960, 뭐, 320 이런 거 진가를 알아요. 옛날에도 일본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다는 거. 그래서 자, 그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깨끗하게 기적과 같이 뭐 깨끗하게 생길 것 같으면 1000만 원도 복가합니다. 910이나 320 같은 것들. 근데 그런 게 잘 없죠. 왜냐하면 그런 기적은 한 번씩 이제 자기 조부가 치다가 어디 뭐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걸 자기가 오실에 청소하다 보니까 박스 안에 딱 들었는데 꺼내보니까 그런 악기가 나왔다 그래요. 그런 경우 가능합니다. 그런 뭐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이제 그 정도 치면은 외관이 많이 낡았죠. 낡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깨끗한 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민들레 뮤직 제가 상표 등록이 났다고 그랬죠. 민들레 뮤직으로 해가지고 곡을 갖다가 다시 업그레이드를 한다 할까요 해가지고 새 악기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공급을 할 겁니다. 그래서 다음 달 되면 아마 공급하기 시작할 거예요. 그래서 가격은 좀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새 악기 그런 악기 살려면은요 리드만 해도 리드만 그런 악기 들어가면 3천만 원 이상 갑니다. 그런 악기를 제가 1000만 원이 안 되게 공급할 계획이니까요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자, 제가 12월 달까지 계속 세일을 했는데 이제 세일은 끝났습니다. 세일이 끝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뭐 굳이 이제 싸게 팔 필요가 없습니다. 싸게 팔 필요가 없다는 게 악기를 안 되면은 전부 다 리드를 빼 가지고요. 외관이 안 좋으면 다 빼 가지고 새 악기 제가 하는 데가 적용을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새 악기를 만드는데 제가 8kg 미만으로 좋은 악기를 만들려 하는데
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. 아마 봄 이후 돼야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. 근데 뭐 2년, 작년 가을에 뭐 2년 걸린다 이런데 상당히 많이 당겨질 거예요. 당겨져서 좋은 악기를 여러분한테 전 가격에 제가 그 하려고 계획을 잡고 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이제 제가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옆에 75평 상가를 경매를 받아가지고 사느라고 많이 힘이 들었다고. 그래서 그 이제 경매를 받고 제가 그 12월 11월에 그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올해 안에 제 국내 제품에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겁니다. 자,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네, 오늘 방송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